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준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수정을 오랫동안 보고 이제 영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수한 임금으로 최장수 임금이죠. 최장수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83이죠, 83. 몇 살부터 한 겁니까? 재위가 53년이니까 거의 21살? 한두 살. 이른 나이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왕을 한 임금이네요. 그렇죠. 아주 조건상으로는 제일 좋죠. 20살에서 25쯤 임금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대로만 하면 그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영조는 이제 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독학인데 출신이 그 무술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숙빈 최씨라고 이제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 또 대궐 밖에서 살았어요. 거의 취급을 못 받았다는. 그렇죠. 이제 왕실 내 적으로는 이제 보기가 어려웠던 건데,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초기, 집권 초기의 주역과 관련된 공부를 보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국 노론, 소론 대립 가운데에서 그 노론들이 아마, 아, 저 사람을 밀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조는 계속 이제 노론 중심 정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었고, 사실 그 영조가 나름대로 초기에 보면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노론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또 소론을 많이 저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본인이 폭넓은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숙종에서 경종 거쳐서 영조로 올때 보면 그 삼종혈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조가 있었고,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소현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현 후손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이제 결국 복림대군이 됐단 말이에요. 효종, 현종, 숙종. 이게 바로 삼종이잖아요. 네. 결국 이세 임금의 후손 중에서만 임금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경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군이 하나 또 이제 이복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연인군 네. 영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소현세자, 지난번에 봐서 소현세자 후손들이 잘 됐다 예. 그랬잖아. 이 중에서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논리가 바로 삼종혈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왜 백두혈통 예.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백두혈통이 삼종혈맥 얘기거든요. 마치 막, 아, 자기 집안을 미화한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북한은 지금 이 삼종혈맥을 백두혈통 이론으로 예. 하고 있어. 그걸 유심히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완전 왕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하나 재밌고. 그래서 이제 영조가 탕평책을 이제 들고 나오죠. 이제 탕평이란 말이 뭐냐면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왕도 탕탕, 왕도 평평. 왕도가 당 가리지 않고 두루 퍼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집권 초기부터 그 영조 3년에 보면 이런 하교가 내려오는데, 근데 그때 딱 벌써 영조 3년에 주역에 있는 복궤를 그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근데 우선 복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다음 어두운 상황에서 딱 양이 하나. 하나, 그렇죠. 이제 주역의 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시작이에요. 이쪽이 끝이고. 근데 시작 지점에 요게 이제 하나 나온 거고, 이걸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동지라 그래요. 양의 기운이 겨울을 끝내고 처음 등장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하죠. 주역의 복궤에 그 복이 회복되는 거.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수 있다. 이 하늘과 땅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착한 마음의 실마리가 싹 트는 것도 그런 거고. 응?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양복일이라는 게그 동지를 말하는데, 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때를 만나 느낀 바에 있어 오늘 그 차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치 현안을 가지고 좀 가볍게 이렇게 그 토의하는 자리인데. 그걸 후일로 물려서 행하도록 한 것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동지는 왜냐하면 양의 기운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잘 길러줘야 돼. 애지중지. 그래서 막 이거 번거로운 일 같은 거안 하고 시장 같은 것도 다 닫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양기가 소생하는 때를 바로 만나 하늘을 본받는 도리는 바로 그나 자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정확하게, 저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 멸려, 더 힘써야 될 것이지만,
어찌 서로 경계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오늘날 신칙하고 멸리하는 것은 하면서 자 이제 이 내가 새로 임금이 돼가지고 한 2년 됐는데 내 핵심 정치 가치는 탕평이다. 그래서 탕평이 이룩된 후에야 화기. 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에요. 이 백성들 사이에 화해 기운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태평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이 그런 면에서 보면 태평의 기운이 없죠. 없죠. 너무 막 서로 갈등이 심하고. 예. 그리고 또 화기를 부른 연후에야 조정이 안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조정이 안정된 뒤에야 백성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그래도 문제식은 확고하게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탕평을 좀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일부 소론이 문제가 돼요. 경종이 소론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네. 경종에서 노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초반에 노론들이 상당히 소론을 박해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한이 맺혀져 있다가 저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4년차 될 때 4년차, 네, 그때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게 터집니다. 사실은 저 때부터 이제 이 소론은 이제 정치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서인인데도 노론과 소론의 이 충돌 강도가 옛날에 서인하고 북인 예. 이 정도 강도로 막 세져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영조가 이제 이런 주역이라든지 통치 기술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제 경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경연에서의 영조는 주역을 가지고 그래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탕평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뭐 사례는 없었습니까? 명시적으로 많이 안 드러나도 이 영조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영조 12년에 그 주역을 경연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때 그 해프닝이 이제 있는데 영조 12년 6월 3일 날 그 아침에 하는 경연을 조광이라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비로소 드디어 이제 예. 주역을 강화했는데 그러니까 전날 처음 했다는 뜻이에요. 예. 옥당의 관원인데 옥당이 뭐냐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예, 홍문관 관리면 사실 그때 최고 엘리트가 홍문관에 예. 가잖아요. 예, 항상 거길 거쳐야 된다고. 최고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인데 문이 그래 뜻이에요. 문이 우리 물리 같은 데 문의 뜻인데 이거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홍문관의 관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영조가 그 주역에 원래 나오는 게 이제 하도낙서라는 말인데 하도가 저게 뭐냐면 황하에서 나온 그림이란 뜻인데 예.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괴의 이제 근본인데 여덟 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물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서는 쓱 해가지고 그 딴 사람 저 홍상빈이라는 사람하고 이춘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사관이 거기다가 딱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대개 주역의 이치가 심오하여 입으로만 읽어서 강경을 한 자가 잘 알 바는 아니지만 그 즉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명색이 유신이 유자면서 신화가 돼가지고 경전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에 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개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금한테 좋은 건의를 하는 걸 개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옥을 책임지운단 말인가. 이거는 완전히 신하들도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신하들도 원래는 개에서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서 주의를 받아들이고 왕이라도 이렇게 싸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젠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랬나 봐요. 이때 영조가 이제 주역 공부하는 장면이 다행히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저거예요. 그날 또 얼마 있다가 그 주역의 동인괴를 그 강했다 이렇게 나 동인괴 요새 유명한 거 아니에요? 동인 천화동인이요? 응. 아 그게 저기입니까? 응. 아 천화동인 아니 왜냐하면 예. 위에가 건괴 예. 천 하늘 예. 건괴 그 다음에 이게 명이면서 불 예. 천화 동인 함께 한다는 거. 아, 그러면 이거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도리에 이거 이제 이거는 명이란 뜻이 있잖아요. 이계인데 이계는 밝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도 네. 되고 명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군자 그룹이고.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천하 동인계에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강연을 했던 겁니까? 그 이제 저기 나오는데 이 괴를 예. 보면서
임금이 이제 주강을 해가고, 주역의 동인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정전은 뭐냐면 정희천이 풀어낸 풀이를 정전이라 그래요. 정전에 의하면 군자한테도 당이 있고 소인한테도 당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소인은 진실로 당이 있는, 왜냐면 이때 당이라는 거는 이제. 무리를. 네, 무리 중에서 공이 없는 사사로운 무리를 당이라 그러거든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아니, 소인은 당이 있을 수 있지만, 군자도 당이 있을 수 있는가?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거가 정확히 들어간 거죠. 당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응? 정확히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경연을 돕던 시도관 유건기라는 사람이, 봉당론이라고 하는 걸 인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변명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사물의 선악은 각기 동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도 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임금이 말한 거를, 아니, 서경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서경을 좋아한 거니까, 아까 우리, 탕평도 거기서 왔잖아? 예. 근데 저기 또, 같은 구절에 있어요. 무편, 무당 해야 된다. 군자는 편, 한쪽으로 쏠려서도 안 되고, 당을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래, 당은 여기서 나온 말인데, 굳이 말하려면, 동류라고, 위에서 말한 동류라고 하면 몰라도, 군자가 당을 짓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지적을 한 걸 보면, 상당히 예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학자들 중에서도 1급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이 용조가 이미 저렇게 이제 딱 지적을 하죠.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봤더니, 이게 이제 동인계잖아요. 네. 근데 이 주역에는 보면 64개 괴마다 풀이한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이 사람이 이 괴 하나마다 딱 짧게 한마디씩 한 게 있어요. 그걸 대상전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대상전은 뭐냐면, 주고 싶었던 그 제왕학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동인계를 봤을 때는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늘이 불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동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늘의 도리를 이렇게 밝게 따르는 건데, 군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것을 갖고서 같은 무리끼리 분류해서 유족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또 면물 일을 잘 판별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인의 일인지 군자의 일인지 또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 요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보면 당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그래서 공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군자의 무리가 돼야지 군자 당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영조가 그래도 일단 조선의 전반적인 왕에서 상당히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영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영웅할 때 쓰는 영자인데 영명하다, 영특하다. 근데 임금이 사실 영특하다 이런 똑똑하긴 한데 제대로 큰 좋은 정치를 하지는 못했다. 요런 임금한테 붙인다고요. 신하들을 충분하게 장악하지 못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이제 영조의 결함은 권력 지키기에 이제 좀 급급했던 거. 그러나 이제 선조보다 이제 못한 거는 자식을 죽인 거, 사도세자를 죽인 거.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런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나 이 영조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죠. 결국엔 본인의 주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왕학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영조에 대한 상을 좀 그렸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예, 그렇죠. 이제 영조가 주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치 속에서 그게 조금 있어요. 예, 다음에는 영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